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니트나 코트 등은 물론 얇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오랜만에 겨울옷을 꺼내 입으면 종종 가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옷 속에 번식한 세균 때문일 수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심할 경우 피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옷을 건강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니트류는 살이 얼기설기 짜여 있어 공기가 많이 함유해 보온성이 좋지만 진드기나 그 밖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니트류는 실이 얼기설기 짜여 있어 공기가 많이 함유해 보온성이 좋지만 진드기나 그 밖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털실 소재 목도리로 코와 입을 감싸면 입김에서 나오는 습기까지 갖춰지면서 균 번식에 더욱 용이한 상태가 되죠. 따라서 니트류나 털실 소재 목도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고 햇볕 쨍쨍한 날 최소 1시간 정도 말려 진드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해 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패딩을 세탁한 후 제대로 말리지 않을 경우에도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는데요. 패딩에는 솜이나 거위털 등의 충전제가 사용돼 매우 따뜻하지만 세탁 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솜이나 깃털 사이로 세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패딩을 세탁한 후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통풍이 되는 곳에 단독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다른 옷과 함께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면 간격을 유지시키고 습기 제거를 위해 종이나 방습제를 함께 넣어두는 것이 세균 증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패딩은 제일 바깥에 걸치는 외투이기 때문에 흙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데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고 당분간 입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세탁해 보관해야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 옷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세탁업체에서 씌워진 비닐은 벗기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정도 걸어두고 옷장에 넣는 게 좋은데요. 기름기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옷감이 상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 오래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와 습진,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겨울 옷 손질 방법, 우리 모두 건강하게 초겨울 같이 보내요.